프로야구 KT가 선두 기아에 역전승을 거두고 위닝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기아는 실책을 5개나 저지르며 자멸했는데요. 삼성 원태인 선수는 시즌 5승째를 거두며 다승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1승 1패로 맞선 양팀의 3차전. 기아는 1회 서건창의 2루타와 최연준의 내안타에 이어 최용우의 희생플라이로 가볍게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기아의 화력은 2회에도 불을 뿜었습니다. 선두타자 이우성이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포를 날린 데 이어 곧바로 한준수도 솔로아치를 그렸습니다. 기아의 시즌 첫 백투백 홈런. 하지만 경기 분위기는 3회 기아의 잇단 실책이 나오며 급변했습니다. 1사 1루에서 투수 네일의 2루 악송구에 이어 유격수 박찬호의 송구가 뒤로 빠지며 한 점을 내줬습니다. 계속된 박병호 타석대 포수 한준수의 패스트볼에 이어 3루수 김도영의 실책까지 나오며 KT는 5-3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기아는 7회와 8회에도 실책을 저지르며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5개의 실책은 올 시즌 한 경기 최다입니다. 잠실 경기에서는 삼성이 두산을 잡고 기아와 NC에 이어 리그 세 번째로 2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삼성 선발 원태인은 6이닝을 비자책 1실점으로 맞고 시즌 5승째를 거두며 다승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저희 필승조가 너무 좋은 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투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마음 편하게 내려올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항상 이제 저희 불펜 투수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롯데는 5회 역전 석점포에 이어 8회 3루타를 치고 나가 결승 득점을 올린 이적생 손호영의 맹활약에 힘입어 키움을 꺾고 5연패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